네, 안녕하세요. 저는 50살의 직장인의 저자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20년가량 해왔고요. 회사를 떠난 지는 이제 좀 있으면 만 9년이 됩니다. 팀과 리더 이야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기업에서의 강의, 그 저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하우스에 나오셨을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네. 43살? 네, 43살? 43살 정도. 아, 그럼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하루라도, 기왕 나갈 거면 네.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빨리 네. 나가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아, 싶어가지고,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실제 퇴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실 것들을 미리 다 경험하셨고 거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재밌게 느꼈던 부분이 후배가 나이 팀장이 되면 생기는 일인데 일단은 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나요 이제?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네. 좀 드물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기업 다녀보면 네.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난 현상이고, 또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의하면 직급 역전 현상? 네.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내 상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팀원이었는데 네. 그 팀원이 팀장이 되고 팀장인 내가 팀원이 되는 이런 황당한 일도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고요. 네. 이때 굉장히 불편해지죠, 사실은 회사 생활이. 우리나라 사회는 아무래도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이 확인하는 거. 그래서 선배 후배 딱 정하고. 네. 지금까지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해왔잖아요. 관계에서. 네. 관계에서 참 나이가 중요한데, 나이 어린 내 후배가 내 팀장이 됐다. 이 자체가 불편해지고, 회사 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장님인데, 네. 팀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또 일할 때, 뭐, 품위부터, 네. 뭐, 중간 보고라든지, 또 결과까지, 네. 모든 일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 자체가 힘들고, 또 연말 되면 팀장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팀장한테 평가를 받는다. 물론, 뭐, 요즘 시대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팀장 역시도 나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요새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다 보면, 현장의 리더분들이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형님 팀장이라고 그래요. 형님 팀장이요? 형님 팀장. 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네. 선배가 이제 내 팀원으로 있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른 일반적인 팀원하고 좀 다르겠죠. 편안하게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수 있다면, 네. 형님 팀원한테는 왠지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권위에 도전을 해요. 형님 팀원이. 그리고, 일을 잘안 하려고 해요. 이런 호소들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팀장님들도 계십니다. 또이 구도가 있거든요. 팀장과 팀원. 네. 이 구도를 바라보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팀장이었는데 그분이 팀원으로 내려오시고, 또 새로운 팀장이 올라간 거죠. 네. 하여튼 이 구도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후배가 나의 팀장이 됐다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나를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작가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단 밀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후배한테 밀렸다라는 거고. 네. 회사에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다. 물론 회사는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진 네.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황상 네. 그런 느낌들이 들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좀 나를 홀대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또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서 좀 서운해지죠.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일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여해왔는데 결국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이제 회사 생활 자체가 좀 암담해지고 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뒤집히면은 다시 또 팀장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건가요?
물론 회사 차원에서는 앞으로 그럴 수 있다. 네. 언제든지 뭐 팀장 자리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리다. 네. 네. 회사에서 요즘 많은 회사에서 또 그런 분위기로 이제 네. 회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네. 인사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내려오면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잘 안 되죠. 스스로도. 네. 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고 흔치 않으니까 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딱 그런 경험은 아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조직에서 네.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실무를 좀 오랫동안 하고 싶었고 네. 또 실무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제 커리어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딱 저의 경험은 이제 아닐 수 있지만 네. 또 제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제가 뜻이 없으니까 네. 제 후배가 또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리더의 뜻이 없으시니까 네네. 저는 뜻이 없었지만은 네. 막상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나니까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그런 그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네.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리더에 대한 욕심이 없어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 닥치면은 당황스럽다 그 말씀이죠. 물론이죠. 예. 왜냐하면 일할 네. 때 네. 나이 어린 후배 네. 내 후배에게 품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예. 그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기업 강연도 많이 다니시니까. 네. 그런 사례들에서 여러 가지 뭐 고충이나 상담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대부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일단 회사에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네. 일단 마음을 접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더 이상 내가 위로 위로 성장해 갈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다리가 없어진 거죠. 되게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네. 조직에서 사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사다리가 딱 막혀버린 느낌. 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동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동기를 주는 요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대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이제 가늘고 길게 간다. 네, 정년까지. 네. 뭐 이런 선택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네. 보면. 그래서 자존심 세신 분들은 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다른 일을 할 것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당하면 이제 승진이나 뭐 직장 내 추세에 대한 욕심을 접고 네네. 다른 살 길을 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 리더십 강의를 많이 다니시니까 네. 또 오히려 역으로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어린 이제 후배가 네. 팀장이 되었을 때 네. 이분들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이끌어갈지 그런 고민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팀장 관점에서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님 어떤 네.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형님 팀원을 형님 팀원과 같이 일하는 네. 네. 그 팀장의 입장에서는 또 이건 역시 난감한 상황이에요. 네. 편하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형님 팀원도 사실 팀원이랑 똑같다. 형님 팀원과 팀원의 차이점은 네. 형님이라는 말이 하나 붙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팀원에 비해서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배려해줘야 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네.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불편한 사람과는 그쵸, 우리 자연스럽게 네. 좀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편한 사람이랑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일이라는 게 저는 잘하려면 네. 불편한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편하겠지만은 네. 좀 더 불편할수록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요. 또 그 힘든 마음을 또 이해해주는 그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준다면 네. 서로 잘 이해하면서 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2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길뿐더러 네. 또 거기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막상 그만두려 했을 때 뭐 작가님께서는 나는 내 꿈이 있어, 내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 뭐 특히 네. 가족분들 네. 이런 분들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입장이 다르고 네. 어떠셨나요 그때?
저는 네. 제가 이제 퇴직한다고 네. 제 아내에게 얘기했겠죠. 네.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해 하고 얘기를 했더니 네. 제 아내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진작에 결정한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네.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티를 좀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아내는 되게 담담하게 예, 그런 받아들이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저희 부모님은 약간의 충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네. 또 잘 나가는 대기업에 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네, 여기 다닌다고. 네. 예. 근데 그 회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예.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예. 충격도 있으셨을 거고 네. 그리고 실망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뭐 임원 되는 거, 예, 뭐 CEO 되는 거, 네. 뭐 이런 그림도 또 나름대로 그리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 모습이 아니니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에 실망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뭐 때문에 그 좋은 기업을 아, 나 그만둬야겠다고 그 남들보다 빨리 결정하시고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43세 회사를 떠났는데 네. 그때도 좀 늦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일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인정도 많이 받았었고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떠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회사라는 곳이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다. 제가 IMF 때 선배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자기가 아닌 타이에 의해서 회사를 떠나는 예, 그런 모습을 봤었고 어린 시절에 네. 그러니까 회사는 나를 보장해 주는 곳이 아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네. 저는 IMF 때 그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예, 평생 직장이란 없다. 네. 예, 지금 요새는 그런 얘기 쓰는 사람들 없지만 그 당시에는 좀 있었거든요.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 실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된 곳이 아니라 네. 오히려 불안정한 곳을 떠난 것 같다. 불안정한 곳을 떠나서 안정된 곳을 저는 찾아간 것이 아닌가. 언젠가 떠나야 된다면 그것만큼 불안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죠. 저는 불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43세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돌다리를 두드려보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저는 돌다리를 해머로 내려치면서 확인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그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개인적인 성향이. 근데 이제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저의 실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실력이 이렇게 제 스스로도 느낄 거 아닙니까?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빠르게 그 새로운 세상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직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좁은 곳이잖아요. 네. 좁은 곳에서 어찌 보면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 좁은 사다리에 그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전투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저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예,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전부터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예, 이제 때가 되기를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때가 되기를 충분히 무르익기를 예, 저는 실패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나오는 시점이 저는 그때 그 시점 예, 43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미리 회사 다니면서 준비가 되셨던 거고 네. 그 시기에 이제 이 정도 준비하면 됐다라고 확신해서 나오신 건가요? 저는 그랬어요. 네. 뭐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저는 그때 좀 충분히 준비가 됐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를 다니면 이제 뭐 9시부터 뭐 6시, 7시까지 딱 정해진 루틴이 딱 있었잖아요. 네. 그럼 회사를 딱 그만두면 이제 딱히 내가 출근을 안 해도 사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회사를 딱 그만두시고 하루 일과가 좀 변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가 변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하는 장소가 변했어요. 사무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곳은 일하는 곳이에요. 네. 네. 항상 그곳에 가야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을 벗어나면 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무는 곳이 사무실이에요. 예. 지금 이 공간도 저한테는 어찌 보면 사무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고객을 제가 만나러 어딘가 떠난다면 그곳이 저의 사무실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 가도 그 속에서 일한다면 그곳이 제 카페가 제 사무실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에 제 사무실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 1, 2, 3. 아, 네. 네. 저희 사무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장소가 어떤 특정 장소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냥 내가 머무는 곳이 다 일하는 장소가 된다. 네. 시간은 또 역시 시간 사용 방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이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하루 육아 중에서도 8시간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 4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 1시간 내내 밥 먹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식사가 좀 빨라가지고 뭐 10분이면 다 먹거든요. 회사 다닐 때 10분 밥 먹었어요. 네. 그럼 50분은 개인 시간인 거죠. 그때 일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퇴근 후의 시간. 예, 다 개인 시간이죠. 예, 주말 시간 다 개인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다면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게 구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하는 시간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머릿속에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 그런 노력 예. 뭐 이런 활동들이 있다면 예, 모든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점은 있지만은 예,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도 예,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게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리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가족이랑 여행을 가서도요. 네. 가족들 내보내고 그 호텔 근처에 카페 같은 데 가서 네. 일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공간과 시간의 변화가 생기신 거잖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그 변화가 반가우셨나요? 아니면 조금 이제 어색하고 좀 두렵고 이러셨나요? 반갑다라는 개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절박함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뭐 일을 잘하면 좋은 거고 회사에서는 뭐 일을 잘하면 좋은 거고 네. 크게 그렇게 잘못할 일도 없어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시스템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할 일이 없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좀 분산돼 있잖아요 책임들이. 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하면 정말 내가 일을 잘한 게 되는 거고 일을 못하게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못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일을 못하게 되면 바로 고객들한테 피드백이 오고 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못하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싶고 네. 또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그 강박, 뭐 또 절박감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를 좀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퇴직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 거죠? 정확하게. 네, 퇴사. 퇴사를 네. 하시고 가장 먼저 좀 생긴 변화? 피부로 와닿는? 그 뭐였어요? 가장 먼저 생긴 변화는 네. 사람 만나는 게 좀 달라졌다. 오, 네. 그 회사 다닐 때는 네. 그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네. 회사 내에서도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또 관계가 나쁜 사람. 네. 관계가 나쁜 사람 하고 가까이 하긴 쉽지는 않죠. 네. 친한 사람 중심으로 퇴근 후의 시간은 대부분 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가장 많이 만났던 시점도 저는 회사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를 나오니까 만난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네. 네. 친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네.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늘 만나다 보니까 네. 그만큼 긴장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향이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이 만날수록 좋은 일이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예, 날짜에 딱 찍혀 들어오는 월급도 끊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땠나요? 그게 의외로 충격이에요. 회사를 안 다니니까 당연히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게 네. 맞는 모습인데 네. 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내가 월급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20년 동안. 네. 아, 매일 같은 날, 매달 같은 날 이제 월급이 찍히는 거죠. 네. 퇴직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충격이 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은 네. 안 들어오는 게 충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준비가 이미 되신 상태에서 작가님 판단 하에서는 네. 어제 준비됐다고 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의 공백?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잘 메꾸셨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초반에는 좀 어렵고 힘드셨나요? 저는 사실상 월급의 공백은 없었어요. 저는 나오는 시점부터 네.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업하면서 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작가님 책에서 이제 대기업을 퇴직하고 사업을 하면은 네. 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네. 제가 이제 뭐 은퇴학교나 성장기 통해서 대기업 출신 분들 많이 만나고 임원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면은 특히 임원분들은 이제 내가 기업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네. 주변에서 너가 나가면 잘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신감의 차이서 많이 나오신 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기업을 퇴직하고 망하는 세 가지 이유라고 제가 책에 기술을 네. 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차원이죠. 네. 첫 번째 이유는 전문성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대체로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가 높아지게 되면 실무를 떠나서 관리 사이드의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문성은 실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지 관리 측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실무를 해야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실무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전문성하고는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전문가다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은 실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퇴직할 때도요. 어디 고위직으로 있다가 나오는 것보다도 차라리 실무를 하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고위직은 관리 측면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 나와서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나와서는 직접 자기가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안 하던 일을 이렇게 갑자기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잘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퇴직 무렵에는 차라리 뭐 이제 직책에서 내려와서 실무자로 뛰다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물론 회사 내의 물정은 굉장히 잘 알죠. 근데 좁은 세계란 얘기예요. 밖에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배워야 됩니다. 전 지금도 세금 문제가 어렵거든요. 지금 나온 지 9년 됐는데 세금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세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의 위치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그 만나는 인맥하고 을의 입장에서 만나는 인맥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떠나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과거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 많던 인맥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남아있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뢰 마인드가 없어요. 대기업에 오래 다녔다는 건 뭡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일할 때 참 그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나 한번 만나겠다고 뭐 줄 서는 그리고 깍듯이 대하잖아요. 공손하게 뭐 간쓰게 다 내놓죠. 내 앞에서 그런 생활을 20년 이상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모습이 일순간에 바뀌겠는가. 저는 회사 다닐 때 힘이 없는 부서에 있었어요.
교육부서에 있었으니까. 교육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힘이 없는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의뢰 마인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을 때부터 이제 다 고객들을 모시면서 네. 의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뢰 마인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와보니까 그것도 착각이더라고요. 네. 가끔씩 이렇게 고객들 만날 때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거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네. 근데 자존심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갑의 마인드에서 네. 의뢰 마인드로 전환하는 게 결코 네. 쉽지 않다. 제가 아는 저희 선배가 있는데 네. 그분은 임원을 하시다가 네. 퇴직을 하시고 택시를 운전하시는 예. 네. 의외로 임원하다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아, 네. 예. 그렇죠? 네. 예. 또 힘들면 하다 뭐 중간에 그냥 안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택시를 선택하신 분이 꽤 많은데 그분이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저씨라는 말이 되게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아저씨? 예, 아저씨. 그 택시 기사님께 네.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아저씨. 네.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불러서 딴 사람 호칭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 부르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임원으로 있으면서 누구한테 아저씨라는 얘기를 들었겠어요. 근데 아저씨도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공손하게 부르면 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네.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씨, 아이씨, 아이씨 같아, 아이씨. 네. 예, 아이씨. 뭐 시비 거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네. 예. 그 호칭이 굉장히 힘들었다. 예. 지금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평생 그런 말 네. 들어봤을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예. 그 이제 퇴직 후에 퇴사 후에 가장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아마 네. 그 소득 공백. 네. 작가님께서 소득 크레바스라고 네, 네. 용어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이 소득 크레바스라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네. 예, 굉장히 와닿는 예,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예,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빙하 사이에 갈라진 틈을 크레바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빙하 사이에 이렇게 쫙 벌어진 틈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크레바스는 어떤 의미냐면 퇴직 시점에서, 그러니까 퇴사 시점에서 연금을 받는 시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을 65세인가 예, 받는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직장인의 그 평균 그 퇴사 시점이 50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50세부터 65세까지 15년 동안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소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네. 예, 그리고 벌어놓은 돈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을 텐데,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때 또 보면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손해를 감내하고 연금을 미리 땡겨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뭐 이 소득 크레바스 없으셨던 거고 네네. 네. 그럼 뭐 주변 분들이나 뭐 네. 친구분이나 네. 회사 동료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소득 크레바스 어떻게 보통 극복하나요? 소득 크레바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죠. 네. 일단 돈이 많으면 뭐 문제가 없죠. 네. 네. 충분한 돈이 있으면 뭐 네. 그런 걸 느낄 이유가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소득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사회에서 네. 어떤 식으로든. 네. 제 선배가 퇴사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 큰 기대는 없대요. 네. 욕심 없대, 욕심. 네. 욕심이 없대, 자기는. 네.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만 벌면 네. 네. 그냥 먹고 산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뭐 돈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내가 어디 가서 200만 원 못 벌겠니?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네.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늘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그 월급이 좀 쉽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벌려면 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 네. 예,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예,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네. 만들어가는 것이 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분들, 특히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나와 관계를 맺었던 기업에 재취업을 한다거나 네.
뭐 이직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좀. 전 전문성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저는 모든 것은 전문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네. 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전에 한 건설회사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네. 다들 젊은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 저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전 처음에는 회장님인 줄 알았어요. 워낙에 구별돼가지고 차이가 네. 나서 예, 연배가. 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혹시 저분은 어떤 분이냐고.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 독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년퇴임하시고 지금 계속 해마다 계약갱신을 하시면서 계약직으로 좀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근데 회사에서 계속 일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그거 가지고 내가 우리 조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예.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예. 그 사회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직장인의 결국 생존 키워드는 전문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 뭐 어디에 가든 예. 뭐 어떤 일을 하든 전혀 문제가 없죠. 전문성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이제 회사 생활과 회사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네. 아, 내가 회사는 어땠다 이런 느낌으로.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돌아보면 네. 회사가 너무 고마운 존재였다 저한테는. 오, 네. 저는 이렇게 따져 보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저는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일을 잘해서 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사에. 네. 저 인정받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는 좀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을 잘하면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요. 회사 생활 자체가.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예. 저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네. 예.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목표, 두 번째는 예, 내 역량 개발 목표. 그래서 일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역량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고요. 일이 끝날 때쯤에서 이 역량을 내가 반드시 확보한다. 그렇게 했더니 그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설사 일이 잘못돼도 돼. 예. 일이 실패해도 돼. 뭐 하는 일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일이 실패할수록 그 배운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각성이 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배운 게 일단 있기 때문에 또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일을 통해서 나는 성장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 또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퇴직하는 그런 시점에서도 회사랑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네. 회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돈도 주고 네. 성장의 기회도 주고 네. 위험은 또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고 네,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회사를 네. 생각할 때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절반만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꼭 학교에 가서 배운다. 네. 이게 학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요. 대개 보면 옛날 지식을 배워요. 예, 옛날에 있었던 지식을 정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장 지식을 절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 지식, 또 앞으로 필요할 지식들을 회사에서 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이 50살의 직장인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여기서 50살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건가요? 저는 50살이라는 말이 네. 막상 50살이 되어보니까 네. 되게 후지게 들리더라고요. 50살이 되어보니까 네. 누가 50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좀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20살, 네. 30살 40살 네. 나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50살이라는 거예요. 50살. 네, 네. 그러니까 50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쉬어 빠졌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쉰 것 같아 그냥. 네. 그리고 50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예. 그동안 일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네. 아마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 정년퇴직이 55세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세에 쉬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 어감 자체가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사라고 직장에 있는 어떻습니까? 이게 같이 말을 더 해보니까 예. 좀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40살의 직장인. 네.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근데 50살의 직장인이라면 네. 왠지 부자연스러운 느낌. 네. 예.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연결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예. 들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50살의 직장인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꽂혔었고요. 그리고 이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물론 주변에서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은 안 도와주거든요. 예. 아,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한 그 신사의 직장인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점점 소외된 느낌이에요. 사회에서. 예. 점점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네. 또 누가 보장도 해주지 않고 네. 예. 그런 게 저는 신사의 직장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죠. 그럼 결국 그런 신사의 직장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예,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열정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체력이 떨어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는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거 좀 드시고요. 네. 그리고 뭐 20대, 30대처럼 생활하시면 안 돼요. 네. 저 같은 경우 20대, 30대 보면 매일같이 술 먹었거든요. 요즘은 하루만 술을 먹어도요. 일주일이 좀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그 삶의 방식을 좀 버리고 내 몸을 케어하면서 좀 돌보면서 예. 또 계속 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력을 회복하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운동부터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세계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그치, 어린 친구들이 뭐 같이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네. 잘못하면 꼰대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예,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존재, 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50 이전과 이후로 이제 1막, 2막 이렇게 표현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생 후반을 잘 산다. 그러니까 뭐 전반이야 뭐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승승장구해서 뭐 나름의 성공을 거두는 거라고 네. 한다면은 인생 후반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딱 나이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나 원 없이 살았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원 없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다. 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나이 한 80, 90 돼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 전에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을수록 원하는 게 많습니다. 예, 젊을수록. 예, 원하는 것을 갈망하죠. 그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예, 관련된 일을 못할 뿐이지 원하는 게 많아요. 예,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원하는 게 점점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남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네. 가족도 그렇고 회사에서는 뭐 고객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고 정작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죠.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좀 식상하잖아요. 좀 세속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서 성공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네. 저는 이 메시지가 진짜 와닿았는데 성공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성공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하는 거.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가 없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근데 원하는 바가 뭐라도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하는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줘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데 그 질문 자체를 스스로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원하는 바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줬으면 좋겠고요. 긴 인생에서 삶에 원하는 바도 있을 거고 또 나의 커리어에서 원하는 바도 있겠죠. 네. 그런 걸 자꾸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개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루틴한 삶에서도요. 원하는 것을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가?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그 원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날 그 원하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럼 그날 성공한 거죠.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일리로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답변을 찾아서 실천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우리 삶은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원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어느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그냥 아, 나 50 이후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존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가요? 그 원하는 바만 있으면 그 망상이죠. 원하는 바만 존재하면 망상이 됩니다. 저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있고요. 그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키 비헤이비어. 키가 되는 행동.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루틴하게 실천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연관된 행동들이.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사람들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몸무게를 매일같이 재고 몸에 안 좋은 거 피하고 또 꾸준히 운동하고 이게 키 비헤이비어, 키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세팅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행동을 많이 실천해야 되는가. 그 행동들까지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동들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이제 그 행동들이 쌓이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면서 원하는 바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제가 이걸 느낀 게 언제냐면 제 신입사원 때 저도 이제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집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황당하게 들렸어요. 신입사원의 월급이 빤한데 그 당시에도 집값은 엄청 비쌌거든요. 신입사원의 월급이 이게 그냥 술 먹기도 바쁜 이 돈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거 받아니 무슨 돈을 집을 사?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은 친구도 아닌데 그 친구는 늘 만나면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집 근처에 부동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또 어떤 친구는 회사에서 자기는 임원이 되겠는 게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임원이 되겠대.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많이 모자라 보이는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임원 되기에는 나보다도 좀 부족한 뭔가 그 엣지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0년, 3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서 가장 집을 먼저 산 친구는 그 집 산다고 얘기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임원 되겠다라고 결심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임원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원하는 바가 명확하면 결국은 우린 또 오래 살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그 행동을, 관련된 행동을, 키가 되는 행동을 딱 선택해가지고 매일같이 그것을 좀 쌓아 올린다면 그 원하는 바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신설 이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 네.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네. 남이 원하는 걸 많이 해요. 남이 원하는 거. 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솔깃해가지고 네.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솔깃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이 원하는 걸 하면서 그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혹시 이제 작가님 그 나이가 들면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셨듯이 체력도 약해지고 뭐 기억력 조금 저하되는 것 같고 네. 뭐 예전 같지 않잖아요. 컨디션 이런 것도. 아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좋아지는 것도 혹시 있나요? 저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시간이 많아지네요. 네. 저는 45살 때까지는요. 네. 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모든 시간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회사를 위해서 쓰고 저희 고객을 위해서 쓰고 또 남는 시간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45살이 되니까 네. 이제 온통 제 시간이에요. 이제 나와 그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주변에. 예전에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막 매달리고 네.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고 여행 가자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다 이제 자기의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 속에서 세계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보면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자기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주 52시간 이후로 네. 저녁 6시 이후로는 사실은 개인 시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 많은 시간, 예, 저녁 6시간 이후로 다 내 개인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주말 이제 내 개인 시간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는다. 저는 그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살 정도 되면 또 경험들도 많으시잖아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 그리고 쌓아왔던 지식들을 이 남는 시간과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더 고도화시킬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 남는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가장 안 좋은 방식은 그 남는 시간에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네. 예, 술 마시고 예, 옛날 얘기하고 예, 뭐 이런 모습이 저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바야흐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100 빼기 50은 50이다. 예, 제 책에 이런 메시지를 실었는데 100 빼기 50은 50. 우리 50년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직업 세계에서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5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선배들도 이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 겪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100 빼기 50은 50. 예,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 중간에 50 있죠. 예, 중간에 50을 숫자를 늘려가지고 마지막에 50을 숫자를 낮추는 오, 예, 이런 네.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예, 저는 딱 그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50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예, 50을 60으로 또는 70으로 80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계속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직업 세계에서 좀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 직업 세계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방법, 예, 직업 세계에서 나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찾고 예, 실행하는 예,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50을 늘린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50살의 직장인의 저자 박태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